아, 오늘은 주제가 제우스의 자녀들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 제우스의 형제와 자매를 했고요. 오늘과 다음 주, 또 다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제우스의 자녀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헤파이스토스, 그렇죠. 그리고 아폴론, 그리고 네, 아르테미스, 그 아르테미스. 세 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저와 선생님은요, 백신 주사를 3차까지 다 맞았고요. 아, 우리는 그냥 가림막을 놓고 마스크는 벗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 앞에 보이는 신이 헤파이스토스죠. 아, 로마로 넘어가면 이제 불카누스입니다. 불카누스. 아, 저기 있구나. 네. 선생님 앞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요. 불카누스. 이 뭐, 기술의 신, 뭐, 대장장이신, 아마 장인이고, 뭐, 공예, 조각, 금속, 야금, 보통은 불의 신이라고 많이 그렇죠. 부르죠. 불의 신. 대장간에서 이제.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헤파이스토스를 숭배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어디냐면은 화산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헤파이스토스를 많이 숭배를 합니다. 제우스의 맏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헤라 때도 말씀했지만,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 난 아들이라고도 하고, 혹은 제우스가 자기 스스로 아폴론, 아니 아테나. 아테네를 낳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분노로 헤라가 자기 스스로 난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헤파이스토스와 관련해 갖고는 그 탄생설화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발이 절름발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되게 다양한 설화들이 많이 있는데, 앞에 보이는 그림은 코르넬리스 반 프렌 비르흐의 작품입니다. 아, 발음이 좀 부끄럽습니다. 네. 우선 제우스, 아까 말한 것처럼 제우스가 아테네를 혼자 낳는 바람에 헤라가 화가 나서 혼자 낳았다는 설. 이거는 이 헤라가 낳고 나서 제우스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렇죠. 화가 나갖고 던져버렸다. 레노스 섬으로 던져버렸다. 혹은 바다로 던져버렸다. 오케아노스로 던져버렸다. 그 설이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리를. 오케아노스로 던진 것은 이제 말하자면 양어머니들이 있었고, 테티스하고, 레노스 섬에서는 그냥 혼자 뭐 대장간에서 맞습니다. 했는데, 예. 그렇죠? 레노스 섬 사람들이 다리도 고쳐주고, 대우를 잘해줘가지고, 헤파이스토스가 걷다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알려줬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있고, 또 하나는,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날 때, 그 불꽃에 휩싸여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떨어뜨렸다는 거죠. 떨어뜨렸다는 거.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우스와 헤라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헤파이스토스가 원망 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또 화가 나고 던져버렸다는 얘기. 물론 그설 중에는 헤라가 혼자 낳고 나서 너무 얼굴이 못생기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보이는 게 부끄러워서 올림푸스에서 던져버렸다. 그 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 설이 가설.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여간 올림푸스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지고,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버림받듯이, 맞습니다. 예. 사랑받지 못한 신. 맞습니다. 예. 그쵸, 다시. 장자로서 부모가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게 내 아들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그 신하들의 공통점은 이게 내 아들 맞아? 그냥 만족스럽지 않은 이 아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차버려갖고, 떨어졌다. 어디로 떨어졌냐? 앞에 보이는 이 레노스 섬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고, 혹은 오케아노스, 이 대양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레노스와 관련해가지고 참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렘노스가 헤파이스토스 숭배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렘노스 같은 경우 이제 아프로디테를 거부한 섬이기도 해요. 렘노스가 물론 맞아요.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죠. 자기들이 섬기는 헤파이스토스의 부인이 아프로디테인데, 아프로디테가 아레스하고 바람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또 렘노스 섬 사람들이 거부했단 말도 있고, 중요한 거는 렘노스의 섬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아프로디테가 렘노스를 저주해요. 저주하죠. 저주하면 여자들 몸에서 이 악취가 나게. 그러니까 렘노스의 남자들이 그 여인들을, 자기들 여인들이 냄새가 나니까 이거를 멀리하고 멀리하고. 트라키아로 가서, 트라키아는 이제 렘노스 섬이 북단에, 여기 보면 트라키아 있는데, 이 트라키아에서 여인들을 집단으로 납치해 와서 그 여인들과
사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렘녹스 여인들이 분노해가지고 남자들과 그리고 트라키아 여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이 남성들을 통해서 낳은 자기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까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만 이루어진 섬을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신화입니다. 무시무시한 신화. 이 사실 이 그리스 북부가 그리스 본토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촌동네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 마케도니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나중에 그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가 등장하는 거는 사실은 그리스인들한테는 좀 충격이죠.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보면. 메인이 아니거든요. 메인이 아닌데 하여간 이 북단에 이쪽에 있는 트라키아와 관련해서 이런 전설이 저는 있습니다. 이 트라키아 이 전설은 지금 알았어요.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랍고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변방에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스파르타나 저 아테나 쪽을 생각해보면 완전 변방인 거잖아. 그 변방에서 결국은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제패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트라키아 사람들의 그 원형적으로 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폭력성, 무시무시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그 피가 여기가 근데 또 아레스의 후손들이에요. 트라키아 그러니까. 이쪽이 다 아레스의 후손들이고. 아, 그렇군요.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여기는 또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옛날 고대에 이제 전쟁하고는 약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성들 약탈하는 장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렘노스 여인들이 다 죽이고 이제 여자의 왕국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렘노스에 누가 나중에 오냐면은 이제 아르고스 원정대. 아르고 원정대. 아르고 원정대가 이아손 얘기죠. 아르고 원정대가 이 렘노스에 와갖고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죠. 원정대를 환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김봉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김봉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시면은 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렘노스와 같은 이런 전설이 있고요. 그리고 렘노스에 보면은 여기 이 모스킬로스 화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모스킬로스 화산이 이 헤파이스토스의 대상간이 있는 곳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있고 혹은 에트나 화산 시칠레 섬에 있거든요. 그 에트나 화산 혹은 뭐 베오비오 화산이 있는 카파니아 지방. 근데 화산지대, 화산지대가 있는 곳이 주로 헤파이스토스를 숭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 화산지대 근처에 헤파이스토스의 대상간이 있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지난주에 헤스티아 얘기하면서 제가 실수한 게, 그, 프로메테우스가 훔친 불이 헤스티아 불이 아니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카노, 헤파이스토스의 불이죠. 그렇죠. 이거 제가 지난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헤라가 헤파이스토스를 던져버렸잖아요. 렘노스에. 그때 그 렘노스를 양육한 사람이 누구냐면 케달리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케달리온. 케달리온은 헤파이스토스의 제자라고도 나오는데 사실은 헤파이스토스한테 기술을 알려준 스승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케달리온이. 근데 케달리온이 나중에 오리온 신화 나오면은 오리온이 그 아르테미스 관련 있는 오리온, 그 오리온이죠. 그 오리온 신화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거는 몇 개 없더라고요. 간단한 것밖에 없는데 뭐 아르테미스하고 이 아폴론이 화살로 쏴 죽인 거 그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오리온 관련된 신화가 되게 많아요. 오리온이 보에오티아에서 탄생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키오스 섬에서 메로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메로페의 아버지가 오에노피온이거든요. 그렇죠. 오에노피온이 눈 상하에서 장님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장님을 치료해 준게 누구냐면 헬리오스 태양신이에요. 근데 태양이 어디서 떴는지 모르니까 헤매고 있을 때 이게 어깨 위에 올라가서 오리온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태양이 있는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케달리온이거든요. 케달리온 이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리온이 아르테미스 만나갖고 그 이후에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죠. 이 케달리온 이때 막 아르테미스 할 때 나오겠죠. 뭐 이런 얘기가. 케달리온이 헤파이스토스한테 기술을 알려줬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는 렘노스에 떨어졌을 때고요. 그리고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렘노스가 아니고 오케아노스 바다에 떨어졌을 때 이
헤파이스토스를 양육하는 게 누구냐면 오케아노스와 테티스. 테티스. 근데 오케아노스와 테티스는 헤라의 양육자이기도 해요. 네.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헤라를 지켜주고 양육했던. 그래서 사실은 뭐 손잡벌이죠,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 양육을 하는데, 양육을 할 때 9년간 바닷속에서, 바닷속 동굴에서 양육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헤파이스토스를 양육한 게 사실은 오케아노스와 테티스가 아니고 테티스와 두 사람의 딸인 에우리노메가 양육을 한 거죠. 예, 예. 에우리노메와. 그래서 근데 그 나중에 그 에우리노메의 딸이 있거든요. 네. 이 카리테스 여신들, 네, 이 우미, 그러니까 우아한 여신들 네, 있잖아요. 그 딸 중에 한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이 헤파이스토스가.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하여간 렘노스에서 자랐건 아니면은 오케아노스 자랐건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성장했고 기술도 뛰어나고 하면서 본인이 버림받은 걸 알잖아요. 그래서 헤라 여신한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요? 내용을 보면은 그 제우스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헤라한테 복수를 하거든요. 헤라한테? 엄마한테 복수하는 거네. 엄마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근데 황금 모자 만들어준 거. 근데 이거 전에 하나 조금 그런 게, 헤파이스토스가 헤라 스스로 낳았다 하면서는 조금 사실은 이상한 게 왜냐면 제우스가 아테나를 낳을 때 제우스의 머리를 쪼갠 게 헤파이스토스거든요. 근데 시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화들은 이런 좀 모순되는 것들이 있는데, 신화는 뭐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면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상징적 의미 그렇죠만 우리가 갖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든 심리적으로 보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줘야지 될 거예요. 아마. 네네. 그래서 제우스의 마지가 누구냐, 아테나냐, 헤파이스토스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헤파이스토스를 마지로 보고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버림받고 이 헤라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황금 보자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황금 보자를 만들어 갖고 헤라한테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보자는 딱 앉으면 일어날 수 없게 손을 딱 묶어 버리잖아요. 몸을. 그래서 헤라가 너무 좋아 갖고 그 의자에 앉았더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앞에 보이는 그림 보면은 헤라가 황금 보자에 앉아 있는. 근데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풀어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헤파이스토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 신들이 헤파이스토스 찾아가갖고 와서 좀 이거 풀어달라고 하니까 다 거절을 하죠. 헤파이스토스가 안 가요.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마지막에 가는 거냐면 디오니소스가 가는 거예요. 맞아요. 디오니소스가 가갖고 같이 술도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당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오는 거죠. 헤파이스토스가 아니 디오니소스 얘기할 때 나중에 하겠지만 디오니소스가 당나귀를 타고 다녀요. 당나귀를.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거 왜냐면 성경과 비유해 볼 때 예수가 예루살렘에 갈 때 당나귀 타고 가잖아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디오니소스적인 요소를 이것저것 상징적으로 그러니까요. 많이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성서 해석할 때는 뭐 말이 아니고 당나귀 타고 가는 게 뭐 겸손의 상징, 겸손의 왕 뭐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사실 신화 속에 보면은 그럼요.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 위험한 발언이기는 한데 뭐 이게 뭐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 디오니소스가 그러니까 포도주의 왕이고 포도주의 신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디오니소스적인 요소와 아폴론적인 요소가 조합된 그게 이제 결국 로고스와 에로스 그 이게 뭐 에로스가 아니라 그 파토스겠죠. 그것의 조화에 의해서 이렇게 전인적인 인격이 어떤 게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서 디오니소스적인 요소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거의 다 이렇게 배제시키고 맞아요. 성경에서 아폴론적인 요소에 예수님만 이렇게 부각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니체가 결국 죽인 신은 그 아폴론 신을 죽인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디오니소스를 부활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말씀해 주신 당나귀 이런 것도 저는 우리 사모님의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사실은 성서작자들은 전혀 당연히 그랬지만 디올스와 연결 전혀 안 하죠. 안 하면은 이제 우리는 너무 못하는 거라고 네.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신화적인 것에서 연결이 돼서 왔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어떤 역사적 사실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 편협 어떤 한쪽의 치우침 때문에 그러니까 모순에 빠져갖고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신화를 알면은 사실은 성서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네. 훨씬 더 풍성하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이렇게 디오니소스가 아주 좋은 술에 취하게 해서 네. 헤파이스토스를 올림포스까지 데려가서 결국 헤라 여신의 뭐 보좌에 앉아 있는 네. 잡혀 있는 헤라를 풀어주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프로디테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아프로디테 결혼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여기서는 그 이유로. 그런 것에 대한 그냥 감사의 표현으로 그냥 아프로디테와 결혼을 시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앞으로 또 나오나요? 황금 그물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얘기하죠. 근데 아프로디테가 탄생설화 보면은 사실 제우스의 딸이라고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유명한 거는 보티첼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럼요. 사실은 티탄신 쪽으로 보는 게 더 맞거든요. 네. 우라노스의 성계에서 네. 거품이 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보면은 뭐 같은 자매하고 결혼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고모하고 결혼한 걸 수도 있고. 고모하고 결혼한 건데 네. 말하자면 자연적인 것과 네. 결혼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화에서 이제 탄생된 이 신화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그 가부장제적인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에서 해석한 걸 보면은 그 그리스 신화에서 가부장제적인 것 때문에 그 아프로디테를 제우스의 딸로 억지로 만든 거 아니냐. 티탄신인데? 티탄신하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네. 아프로디테를 사실 아프로디테가 태고신의 테모신의 한 원형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아르테미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네. 왜 굳이 그렇게 제우스 딸로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왜 가부장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우라노스의 아들이어도 우라노스의 딸일 수도 있잖아요. 우라노스의 딸이건 제우스의 딸이건 하여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라노 그러니까 가부장제라는 게 그러니까 절대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하다가 아, 요 얘기를 우리가 언젠간 한번 풀어야지 되겠다 싶었는데 가부장제라는 게 남자 대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 아담을 탄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꺼내서 이브를 하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아담과 이브 이전에 원초적인 아담, 온전한 인간, 맨, 그 속에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동시에 같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가부장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남성성만 이렇게 강조되는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제우스가 왕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제우스 밑에 좀 으뜬 신들인 거, 딸님 신들인 거잖아요. 자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렇게 해서 권력의 질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라누스의 딸로 태어났을 때는 그 질서가 없어요. 그렇죠? 가이아에서 막 펼쳐나가고 우라누스의 성격에서 잘려서 나갔을지언정 어떤 그러니까 권위로서의 질서는 없다고 수직 개념의 질서는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 신화로 가서는 제우스가 보좌에 딱 앉으면서 질서가 형성이 되면서 질서라는 것은 수직 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거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사부님 안에 여성성이 있듯이 내 안에는 남성성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우스도 내 안에도 제우스가 있고 사부님 안에도 아프로디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리고 개발해야지 된다라는 의미에서 갑상제를 좀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대립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꾸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해석이 돼갖고
상생의 개념이 아니라 대립의 개념으로 돼갖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펼쳐나가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펼쳐나가는데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 부분이다. 아니 근데 하고 싶은 거지. 선생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근데 말씀으로는 이게 대립의 개념이 아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가부장제라는 표현을 쓰실 때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다 전적으로. 아니 가부장제의 부정성은 맞아요. 어떤 측면에서 부정성? 한쪽으로 치우친 것에 대한 부정성.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때 이제 아르테미스를 할 때 그러니까 페미니즘적으로 그쪽으로 치우쳐서 간 여성성의 또 치우침도 사실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성으로 치우쳤던 여성성으로 치우쳤던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것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부족한 거죠. 과한 것은 부족한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자연스럽게 자연현상을 생각해보면 부족하면 어떻게 돼야지 돼?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채워주려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때 너무 이렇게 이제 그리스 신화의 기본 틀이 딱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게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도 실제로 테무신으로서의 생명력을 다 갖고 있었고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앞뒷면을 다 같이 한 몸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네네.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폴론과 디오니소스가 동시에 같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폴론만 강조하는 거 디오니소스는 이렇게 아닌 거 그렇죠, 예.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가부장적인 측면에서 어느 그 부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아니, 선생님 아니더라도 사실은 지난 역사가 인류가 가부장제 안에서 지금 역사가 진행돼 왔잖아요. 그렇죠. 가부장제가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부장제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기득권이었으니까. 기득권에 대한 비판인데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가부장제 하니까 남성이 위라는 생각으로 해갖고.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남성성에 우리가 피해를 본 거 이전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 안에 가부장제를 일단 먼저 발견을 해야지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 가부장제에 어떠한 것에 몸에 스며 있어 갖고 내 스스로가 여성성을 낮추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여성 지도자들 보면은 완전 가부장제에 찌들어 있는 지도자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고 체계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저거야말로 진짜 가부장제의 원형이 많습니다. 네. 저도 그런 모순 그런데 그것도 모순인 거잖아요. 무언가를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을 때는 1970년대 전후로 해서 일어났던 제1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그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정권 따낼 때 그거보다 조금 전이겠죠. 참정권 따내기 위해서 했던 1세대 페미니즘 운동 50년대인가요? 뭐 이때쯤에서 일어났던 그 운동은 일단 가장 실질적인 그걸 따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런데 그때는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더 치우친 것 같은데? 그때는 아니,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않나? 그러니까 이제는 네. 이제는 저 같은 사람이 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1단계, 2단계 가서 이제는 내 안에 가부장제, 내 안에 남성성, 그대 안에 여성성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발견을 해서 여자다 남자다가 아니라 뭐다? 인간이다. 네. 우리는 인간으로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풀어져야지 여성 맞습니다. 여자와 남자로서 자꾸 분류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내가 모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난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가부장제 얘기가 신화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선생님이 잠깐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헤파이스토스가 결국 넘어오고 네. 아프로디테와 결혼을 하는 거죠. 네. 아프로디테 얘기를 좀 지나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그 티타노마키아가 있고 기간토마키아가 있잖아요. 네네. 신들의 전쟁인데 이건 이제 기간토마키아. 기간토가 이제 기간테스 이 거인들인데 거인들의 이들을 형상화할 때 상반신은 인간 그리고 하반신은 뱀으로 그리는 그림이 많거든요. 보통 네.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네. 헤파이스토스가 이때도 기간토마키아에 참가를 해서 여기서 네. 이제 벌겋게 달군
책덩어리를 던져가지고 기간테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 그 거인이었던 클리오스를 죽이는 네. 뭐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때 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무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네. 제우스의 벼락, 네. 또 뭐 포세이돈의 한지창, 네, 네. 또 하데스의 투구, 네, 피니에 네, 같은 네. 것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헤르메스의 날개들이 모자라다가 샌들, 또 아이기스의 흉갑, 인감, 네, 트로이 전쟁 관련해서도 이 헤파이스토스가 다 만들어 주거든요. 네, 네. 아킬레우스의 갑옷 같은 것도 방패 같은 것도 네, 네.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 주는 네, 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헤파이스토스가 다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앞에 보이는 거는 제우스의 그 벼락인데 네, 네. 이것도 헤파이스토스가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헤파이스토스가 그 테티스에게 그 아들 아킬레우스를 위해서 방패를 받아가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렇군요. 네. 인간 사회에도 그리고 트로이 전쟁에도 이렇게 연관을 짓는 거죠. 네. 보통 헤파이스토스는 당연히 그리스 편에서 네. 그리스 용사들을 위해서 보조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이 뒤에 보면은 히클로스 있죠. 네. 히클로페스. 네. 티탄신인데 티탄신일 때 사실은 헤파이스토스의 역할을 했던 게 히클로페스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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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는 이제 헤파이스토스를 돕는 조수 역할로 많이 나오죠. 헤파이스토스의 연인하면은 아까 아프로디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누가 있냐면 카리테스 여신들. 카리테스 여신은 카리테스 여신들 보통 아테나까지밖에는 네. 몰라요. 카리테스 여신들은 보통 이렇게 세 명으로 그려지거든요. 네, 삼미신으로 해갖고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카리스인데 카리테스가 복수니까 카리스인데 우선 에우프로신의 여신이 있어요. 명랑 육회. 또 하나가 아글레아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또 탈리아가 발랄 풍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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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 중에서 헤파이스토스가 아글레아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뭡니까? 아까 이 새 삼미신이 헤파이스토스를 양육했던 이 테티스. 테티스의 딸인 에우리노메였거든요. 네, 네, 네. 그 에우리노메의 딸이 바로 이 우아한 여신들이라고 불리는 이 삼미신 카리테스 여신들이고 테티시가 말하자면 할머니네. 아 그렇죠. 네 따지고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예. 예. 이 새 삼미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 아글레아와 예, 결혼을 해서 헤파이스토스가 연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요. 네. 아까 치우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던 거 연결돼서 떠오르는 건데 헤파이스토스가 어쨌든 신들 중에서는 가장 불완전하고 가장 못생기고 그런 존재잖아요. 그게 알려져 있죠. 그런 존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네. 가장 아름다운 맞아요. 여인들이 전부 네. 부인이에요. 아프로디테나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글라야. 내가 네. 이 이름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아글라야도 그렇고 맞습니다. 아름다운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극과 극이 뭉쳐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예전이건 지금이건 여성들이 전문직을 사랑하는 거죠. 전문직을 사랑하는 그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저는 네. 못생긴 사람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조화. 조화. 지금 말씀하신 전문직에 대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주 재밌네요. 능력을 위주로 보는. 그렇게 신으로 따지면 그 능력으로 따지면 모든 신들이 다 능력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아직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네. 너무 재밌는데 네. 저는 그 지점이 갑자기 뿅 온 거예요. 네. 가장 못생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맞아요, 이건요. 예. 이것도 참 재밌다. 재밌어요. 예. 네.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거는 아무래도 아프로디테죠. 그러니까. 네, 아프로디테. 앞에 보이는 작품은 이제 슈프랑거 작품인데 아프로디테와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해석이 재밌는 게 많은 게 헤파이스토스는 불이잖아요. 그렇죠. 불. 근데 아프로디테는 물이거든요. 물. 그렇죠. 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상극이에요. 상극. 상극으로. 상극이에요. 상극.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극과 극은 통한다. 두 개가 하나 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제가 근데 사주술에 관심이 많아갖고 네. 우리 이제 건교숲에서 그 강의도 네. 하고 네. 뭐 이러고 있는데. 상극과 상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주에서. 그럼 우리는 상극은 나쁜 거.
아, 상생이 좋은 거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또한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극하다라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극한 건 깨지는 거잖아요. 깨져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걸로 봐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여기 이제 신화 시간이니까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 실제로 모든 것에는 세 가지가 같이 있으면서 그 인도의 시바신 같은 경우 시바신은 파괴신이잖아요. 네. 어떻게 신이 파괴야? 근데 파괴를 해야 세계 생긴다. 창조가 있죠. 창조가 있고 유지가 있고 그러니까 브라만이 창조하고 비슈누가 유지를 하고 네. 시바신이 파괴를 하는 이 세계의 순환 과정에 의해서 생명의 확대 재생산되는 거잖아요. 확대 재생산은 양도 늘지만 정화시키는 것도 그러니까 깨트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과 극이 통한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도 그런 관점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둘의 극은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극은 아름답지 아니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도 이제 뭐 신화 보면은 이 헤파이스토스가 뭐 못생기고 장애인이고 그것보다는 너무 바빠갖고 그렇죠. 부인에게 신경을 안 썼고 네. 그래서 이 워낙 에너지가 넘치는 아르테미스가 아프로디테가 이거를 이제 못 견뎌서 누굴 유혹하냐면 아레스를 유혹하는 거죠. 왜냐면 아프로디테한테는 마법의 띠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 캐스토스 히마스라고 하는 마법의 띠가 있고 이 띠로 다 유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레스를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아레스하고 둘이 정분이 나서 살아가는 걸 누가 보냐면 헬리오스 네. 딱 다 보는 거죠. 태양.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 보고 증언하고 나중에 이 고사지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헬리오스예요. 예, 예. 그래서 재밌어. 헬리오스가 뭐야? 빛이잖아. 그러니까 태양이니까. 빛, 태양.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가 납치됐을 때도 그거 헬리오스가 다 알려준 그렇죠. 거거든요. 알려주고 이 불륜 관계도 헬리오스가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한테 네 부인이 바람이 났어. 이거를 알려주니까 헤파이스토스가 아무 반응도 안 하고 대장간에 들어가갖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뭐죠? 그물. 그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 침실에 싹 해놓은 다음에 본인은 렘룸스톰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 출장 간 사이에 출장 간다고 속이지. 네, 속이죠. 출장 간다고 속인 사이에 또 아프로디테가 이 신화적 표현이 재밌어요. 아프로디테가 그 아레스를 부르는데 아레스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부르냐면 아프로디테가 같이 다니는 아이들 많잖아요. 여기는 에로스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누가 있냐면 히메로스가 있어요. 예. 히메로스가 뭐냐면 나른한 그리움. 나른한 그리움이거든요. 이 그리움을 보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레스가 이 그리움을 만나자마자 아프로디테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갖고 이제 오는 거죠. 오갖고 이제 둘이 이제 이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데 그때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딱 등장하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물로 다 잡아놓고 모든 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망신을 주는 거죠. 그러게요. 나는 그것도 진짜 재밌어. 그들이 반응. 반응 재밌어요. 네. 근데 혹시 이 반응 중에 아폴론하고 헤르메스 대화 아세요? 예, 예, 예. 이거 너 아폴론이 헤르메스한테 저 부럽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뭐라고 하냐면 아, 저 망신이지 그게 아니에요. 부럽다고 해요. 그럼요. 부러워서 나는 몇 날 며칠이라도 하겠다 그러잖아. 황금 새사슬이 보이지 않는 요 그물이 몇 겹이 있어도 난 들어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서 그것도 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야. 남자들이 그렇게 뭐 바람 피우는 거를 뭐 뒤에 요즘에는 뭐 그 사회 분위기와 시국이 그래서 그러지 않은 시시거리기는 하지만 조금 저기한 사람들은 자기가 바람 피우는 것을 어떤 그 굉장히 권력으로 생각하면서 의시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자기 트로피처럼. 그럼요.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재벌가의 사람들이라든지 뭐 재벌가의 사람들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왕족이라든지 어쨌든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인 경우에는 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든 욕망에 의해서든 그것을 그 바람피우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오히려 자기 힘의 과시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헤파이스
제투스의 이 여기에서 저는 헤르메스와의 대화에서 바로 그 심리를 본 거예요. 실제로 헤르메스도 아르테미스하고 아프로디테하고 사랑을 하죠, 연애를 하죠. 그래갖고 저기를 낳죠. 아프로디테하고 연애를 해갖고 남성 여성의 동시에 있는 헤르마 프로디토스, 프로디토스를 낳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표현은 어지자지 이렇게 얘기하죠. 한 몸에 여성 여성적인 가슴과 남성의 성기가 한 몸에 있는 그게 헤르마 프로디토스라는 그 신 이름인데 그게 헤르메스하고 아프로디테하고 사이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은 여성과 남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 11개인가 몇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 고대 신화 보면은 신화에서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남자 신들은 여성을 외모로 사랑하는구나. 나중에 이걸 아무리 잘 표현을 하더라도 결국은 보면은 미를 탐한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여성은 아닌 것 같은데, 남성은 분명히 여성을 내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자기 모든 걸 다 막 버리고 할 때는 첫 번째는 미, 외모를 본다. 이거는 신화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향일까가 왜 그렇게 그 성행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아닙니다. 외모입니다. 이게. 이 신화에 드러납니다, 이게. 그것은 저는 뭐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는 생명력의 어떤 본성 같은 거기 때문에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욕망, 성적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거잖아요. 결국 모든 생명이라는 것이 원리가 있잖아. 네. 일단 우리 그게 뭐 생명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생존을 해야지 되니까 먹는단 말이야. 네네. 뭘 먹어? 남의 생명을 먹지. 사실 우리가 먹는 건 다 남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그 진돗개 얘기를 했지만 생명을 먹어서 뭐를 해? 나를 유지를 해. 그런다면 뭐를 해? 또 하나의 더 큰 본능. 나를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과 더불어 새끼를 낳아야지. 그래서 번식을 시켜서 나를 영원히 유지하고자 하는 그 아주 원초적인 본능. 그건 남자고 여자고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번식에 대한 욕망으로 나오는 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성욕이잖아요. 종종 유지와 번성이네요. 그럼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에서는 나는 요즘에 그걸 많이 느끼는데 암컷이 더 화려합니까? 수컷이 더 화려합니까? 암컷이 화려해요. 동물은 수컷이 화려합니다. 수컷이 화려합니다. 네. 동물은 무조건 수컷이 더 화려합니다. 어떤 경우도. 사자도 수컷이 화려하네요. 그쵸? 갈기 같은 게. 그러고 공작새 펼치는 거 수컷이에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수탉 보세요. 그러네요. 수컷이 훨씬 더 화려해요. 왜? 암컷, 쟁투를 해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게 인간의 가부장제에 이게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걸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힘을 딱 잡고 나면은 여자를 자기가 쟁취하는데 힘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아름다운 남성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로마 시대의 남성의 그 말하자면은 매력은 킹카는 어떤 거예요? 우락부락하고. 이건 아닌데요. 힘있고. 왜냐면 제가 지금 서구문화사 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송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왜냐면은 이 고대인들은 이 남성, 남성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의 이런 아니, 걸로.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 표현된 걸 잘 보세요. 그리스 신화에서 표현되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 건너뛰고 얘기한 거야. 표현되는 것이 그 누드로 표현되는 것은 다 남성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남성들이 그리고 그 카노노로 이렇게 비례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도 남성의 몸을 중심으로 해서 카논 비례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로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화가 형성이 되는데 로마 시대에 그 제국화되는 그 과정에서 유명했던 그 몇몇 그 저기들을 보라는, 그들을 보라는 거죠. 그들의 남성 신들은 다들 힘 있는 걸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남성성의 아름다움의 다른 부분으로.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측면에서 더 얘기를 해야지 길게는 못하겠는데, 갑자기 이 얘기로 괜히 나와갖고. 그러다가 실제로 저는 지금 제 생각에 우리 사모리님하고 저하고 이제 차이가 좀 나기는 하지만 세대 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남성들이 뭐 귀걸이를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저 때만 해도 없었어요. 마치 가끔은 있었던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그게 일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었고 남성이다 하면은 조금 힘도 있고 약간 그런 그 남성미라고 마초적, 했을 때는 마초적 남성 마초적 그 느낌의 남성미로 우리는 인지를 하고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남자들이 화장을 하고 여자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남자들이 이렇게 가방을 메고 다니질 않았어 옛날에는. 아 그래요? 안 메고 다녔어. 이렇게 007 가방 정도 들고 다니고. 그렇구나. 그런데 요즘은 남자들이 가방을 패션처럼 메고 다니잖아요. 저희 때도 가방은 패션처럼 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만 해도 이제 그러니까 60이 넘었으니까 한 세대가 또 낮아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남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그런 것이었다가 점점점 지금 남성에 대한 인식이 수컷의 아름다움이 표현이 되듯이 그런 아름다움으로 표현이 된다고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힘이 아름다움이었다가 그러니까 지금 뭐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성의 시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그것도 더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샜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샜는데요. 근데 이 신화가 재밌는 게 이렇게 장면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망신 나가잖아요. 망신 나간 다음에 아레스는 트라키아로 도망을 가요. 트라키아, 자기 아까 봤던 아까 트라키아. 봤던 그 트라키아.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가 어디로 가냐면 키프로스 섬으로 가는데 키프로스 섬이 왜 가냐면 거기에 거기에 그 처녀의 섬이 있거든요. 처녀의 섬. 가서 이제 사이프로 그 나무 이름인데 그래서 거기서 씻고 나면 이제 순결해지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 신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냥 여성들이 계속 자기의 처녀성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이 문화가 본능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아프로디테는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걸 왜 가지? 계속 자기를 사실 가장 문란한 신처럼 나오잖아요. 신화에서는요 사랑을 많이 하는 이걸 문란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사랑을 많이 하는 아니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꼭 다시 천연성을 찾아주러 가는 모습 이거 뭐지? 이건 왜 그럴까? 난 뭘까요? 이게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 새로운 사랑을 만날 때 남성들이 처녀를 원하는 거죠. 그래갖고 본인을 다시 처녀를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고. 심리적으로 뭐 때문에 그럴까? 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네. 저는 그거를 상징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같은 건데 바로 그 심정인 것 같아요. 순수성, 순결성에 대한 상징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언제나 새로움. 너가 처음이야. 그런 마음으로. 뭐 그런 느낌으로 실제 처음이 아니라 마음 그쵸? 자체는 온전하게 하나가 되겠다라는 그 그러네. 마음. 그걸로 봐야 되잖아요. 사랑을 할 때는 항상 처음인 거죠. 처음인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사랑을 할 때는 항상 처음처럼. 그러니까 사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성당에 어쨌든 다녔는데요.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신자세요? 아만. 예. 주변에 하도 목사님들 많아갖고 계신 분인 줄 알았더니. 저는 주변에 스님도 많아요. 예, 예. 기본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첫 마음으로. 예. 네, 그러네.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암만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마음으로 하는 거죠. 첫 마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순결한 자체. 그럼.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으로 몸이 이것이 아니라 그걸로 해석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키프로섬에 가서 항상 자기의 천연성을 다시 회복하는 이것도 저는 되게 좀 생각하기 많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키프로섬이 아프로디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신화에 보면은 우리는 아프로디테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이 뭐랄까 일리아드라든가 그런 걸 읽어보면은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기보다는 키프로게네스라고 많이 불러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프로디테라는 호칭은 많이 안 나와요, 그렇게. 그냥 키프로게네스. 그럼 이게 아프로디테거든요. 그렇게. 아프로디테가 그 베너스이면서 비너스라는 거 네. 사람들이 다 알겠죠? 네네네. 네. 로마의 비너스. 아, 이런 것들. 예, 아폴론도 아폴론보다는 포이보스라고 부르구나. 네, 포이보스 아폴론. 그렇게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폴로호가 이 아폴론에서 나왔다는 거. 예. 아폴론이 그리스, 아폴로가 로마신. 로마식,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레스와 이 아프로디테의 사건이 또 되게 유명한 헤파이스토스와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그렇죠. 이야기고. 그리고 그 자녀 중에 자녀도 되게 많이 있는데 많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름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헤파이스토스의 자녀? 예. 저는 또 몰랐어요. 팔라이몬. 팔라이몬이라는 이 아들이 있어요. 팔라이몬은 사실 아르고 원정대가 거의 어벤져스예요. 아르고 원정대는 따로 한번 강의를 하면 좋은데 맞아요. 아르고 원정대에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이 다 나오죠. 다 나오죠. 다 나와갖고 그 원정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르고 나우타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아르곤의 그 아르고 배의 선원들이라고 해서 한 50명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내가 아르고 배에 탔다 탔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렇지. 유명한 영웅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팔라이몬인데 팔라이몬이 헤파이스토스의 아들이죠. 네, 그렇군요. 네, 헤파이스토스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아테네의 영웅이 테세우스잖아요. 그렇죠. 테세우스 하면은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걸로 유명한데 네, 네. 테세우스가 미노테우로스 죽이기 전에 자기 아버지를 찾으려고 그렇죠. 테세우스도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려진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 아이게우스를 찾으려고 아버지한테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테세우스의 가장 그 존경하는 이 모델이 누구냐면 헤라클레스거든요. 근데 헤라클레스는 12가지 과업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테세우스 같은 이 그리스 영웅들도 자기들이 아버지 만나러 가기 전에 뭐 미션을 많이 수행해갖고 내가 아버지 만나러 갈 때는 그게 이제 좀, 영웅설이죠. 영웅설화 있는 거죠. 근데 테세우스가 아버지를 만나는 가는 장면 중에 제일 처음에 만나갖고 해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나그네를 약탈하는 절름발이고 청동 곤봉을 들고 나그네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살인자가 있어요. 뭐냐면 페리페테스라는 그 페리페테스를 맨 처음에 만나갖고 때려 죽여요. 그리고 이 페리페테스가 혹시 그 악당인가? 그 침대에다가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 다른 분이에요. 페리페테스가 죽인 다음에 페리페테스가 들고 있던 몽둥이 있거든요. 예, 예. 그 몽둥이가 그때부터 테세우스의 무기가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앞에 보이는 장면 같은 거 이게 지금 이 테세우스가 몽둥이 들고 있잖아요. 이런 몽둥이가 누구 몽둥이냐면 바로 페리페테스의 몽둥이에요. 네. 그래서 이 테세우스의 작품 볼 때 몽둥이 들고 있으면 헷갈리는 게 헤라클레스도 몽둥이 들고 있거든요. 몽둥이 들고 있고 테세우스도 몽둥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헤라클레스는 주로 그 사자 이 그렇죠. 그걸 가죽을 쓰고 있으니까 구분이 되는데 테세우스의 몽둥이가 바로 이 페리페테스. 근데 페리페테스가 바로 헤파이스토스의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구나. 아테네하고 헤파이스토스 이야기도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아테네 같은 경우는 트로이 전쟁 때 마찬가지로 그 무기 제작을 위해서 헤파이스토스 찾아갔는데 헤파이스토스가 겁도 없이 아테네한테 욕정을 느껴가지고 겁탈하려고 하다가 아테네 무릎에 사정을 하거든요. 그냥 딱 무릎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릎에 그래서 아테네가 여기를 나온 다음에 이 무릎에 묻은 정액을 닦아내죠, 양털로. 닦아내면서 그 정액이 그 땅에 떨어지는데 가이아 여신이 땅의 여신이잖아요. 그렇지. 가이아가 임신해 버리는 거죠. 그렇지. 이것 때문에 임신해 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굉장히 유명한 에릭토니오스예요. 여기 지금 이게 이 독이 그림에 지금 가이아가 에릭토니오스를 출생하는 장면이거든요. 가이아가 난 다음에 요 난 아이를 아테네한테 데려가라고 보내요. 이 에릭토니오스가 아테네의 여섯 번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왕들은요 다 실존 인물인데 다 이 왕들을 사실은 신화적 인물로 출생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주몽신화니 그런 신화처럼. 그래서
이 얘는 아테네에서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에리크토니우스가 아테네 네. 6대 왕이면은 네. 그러니까 가이아의 자손이다. 신화적으로 그쵸. 지금 그거잖아요. 예. 가이아도 연관이 있고 헤파이스토스도 연관이 있고 아테네도 연관이 있다.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신화적 존재다. 네. 그런데 실제로 가이아가 키웠다. 이렇게 해서 신화적 인물로 만드는 그러니까 정말로 신화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면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불안해할까? 그렇죠? 왜 이렇게 불안할까? 꼭 영웅이 돼야만 맞아요. 될까? 네. 또 여기서 영웅 전설에 사실은 모형을 또 볼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이건 나중에 그 더 고대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요 에리크토니우스를 출생하잖아요. 그럼 아테네가 이 에리크토니우스를 어떻게 양육하냐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그 당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에 뱀을 집어넣어요. 그 뱀은 어떤 뱀이냐면 감시하는 뱀. 감시하는 뱀을 집어넣고 이 아테네 임금이었던 테크노스의 딸이 아글라우로스인데 아글라우스가 그 자매들에게 이 아이를 돌보라고 맡겨요. 근데 바구니는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궁금하게 봤죠. 봤더니 뱀이 튀어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실성하고 자살해요. 놀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구니에 키웠다 이런 것들. 나중에 성경 보면은 모세.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네. 떠내려 가잖아요. 근데 이런 그렇죠? 신화가 되게 많아요. 영웅도 그러니까, 관련해가지고. 이집트에서도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예. 바구니에 영웅을 어렸을 때 이렇게 담아서 떠내보내거나 그래서 새로운 그 양육자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인류 안에 이건 이제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인 거잖아요. 네. 거의 모든 인간이라는 종은 네. 그러한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갔던 거야. 근데 왜 굳이 바구니에다가 이랬을까? 이런 걸 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 굉장히 또 재미난 다른 상상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아테네가 바구니에서 아이를 꺼내 가지고 파르테논 신전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길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 머리에서 머리를 깨고 그래서 아테네가 나오는 장면이죠. 이렇게 보면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셨죠. 예, 예. 아테네는 이미 성장한 상태로 그쵸? 나왔다는 예, 거. 완벽한 모습으로. 그리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물건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앞에 보이는 요 신은 프로메테우스죠. 그렇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불을 갖다 주는 바람에 제우스가 분노하는 거죠. 분노해가지고 이 코카서스 바이산에 묶어두는데 그 묶어둘 때 쇠사슬을 누가 만드냐면 바로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쇠사슬인 거죠. 근데 헤파이스토스가 사실은 프로메테우스를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면 프로메테우스가 아까도 키클로스도 있었지만 프로메테우스도 뭔가를 만드는 능력이 대단한 신이거든요. 티탄신 중에 예지의 신이니까 예지의 능력도 있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 뭐랄까 권력의 변동을 보여주는 게 프로메테우스의 예지를 결국은 아폴론이 나중에 승계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기술은 이 올림포스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티탄신들이 어떻게 사라지고 그리고 이걸 올림포스신들이 어떻게 계승해 가는지를 여기서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연구로 따지면 네네. 일막이 내려주고 그쵸. 이렇게 네. 열리듯이 왜냐하면 이게 참 냉정한 게 이 프로메테우스는 티타노마케이아 할 때 예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제우스가 이걸 알아요. 그래갖고 티탄신들을 돕지 않아요. 그런 바람에 티탄신들이 다 나중에 타르타고스 떨려버리고 심판받을 때 이 프로메테우스하고 에피메테우스는 열애가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처벌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신의 것을 훔쳐서 인간한테 줬다 이거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결국은 권력은 나를 도울 때는 써먹지만 결국은 다 숙청하는 거죠. 숙청. 티탄신들은 숙청을 다녀요, 이렇게. 결국은. 언제나. 이 지금도 아틀라스도 그렇고 아틀라스도 그렇고 지구를 떠매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도 그렇고 결국은 올림포스 신이 아니면 줄이에 들어갈 수가 없고 숙청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 남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를. 그렇죠. 그리고 그의 그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는 동물을 만들었고 여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성을 만드는데 여성을 만든 게 누구냐면 바로 제우스. 헤파이스토스죠. 헤파이스토스가 진흙을 만들어요. 시켜서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맞아요. 예. 여성을 진흙으로 만든 거는 헤파이스토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보이는 여자가 판도라. 아, 판도라를 만들어 갖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럼 판도라가 무슨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판도라가 들고 갔던 그 상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바로 판도라. 예, 그 여인의 특성을 아프로디테는 뭐를 주고 맞아요. 아르테미스는 뭐를 주고 그래서 아주 그 다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뚜껑을 열어서 재앙을 퍼뜨리는 존재로 여성성을 규정시켜 놓잖아요. 결국 제우스,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지만 그거는 제우스의 명령에 의해서 헤파이스토스가 만들고 거기에다 모든 신들이 신적 요소를 다 집어넣는데 결국은 신적 요소를 집어넣고 호기심을 집어넣어서 여성이 어떠한 일을 재앙의 씨앗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 권력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부장제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인식이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나온 거냐? 여자 남자 이전에 인간 안에 들어있는 감정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걸 이제 구약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죠. 하와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공통된 공통된 거죠. 아까 갑자기 창세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헤파이스토스를 제우스가 떨어뜨리잖아. 네네. 헤라가 떨어뜨리든 제우스가 떨어뜨리든 아까 몇 명 있다고 그랬잖아. 그거를 누군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추방당한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그럴듯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노동이잖아요. 그리고 고통을 받는 거잖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한계 안에 들어오면서 고통을 받고 그 생명의 어떤 저기를 받게 되고 한계성을 받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삶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신 중에서 유일하게 일을 하고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부족한 존재로서 표현된 헤파이스토스를 이렇게 쭉 얘기할 때 저는 그것이 그 부족하고 부족한 것에서 오고 부모로부터 그쵸. 사랑 못 받아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컴플렉스와 연결돼서 헤파이스토스를 사실은 또 예술가의 원형으로 많이 보거든요. 이제 굉장히 성실한 계속 일하잖아요. 노동하는. 그건 이때 이제 제 그림 갖고 온 걸 보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근데 또 창세기 말에 나와갖고 에덴에서의 그 추방. 저는 이거를 에덴에서의 탈출로부터 봐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에덴의 탈출. 인간 선언. 그 진짜로 인간됨에 대한 선언이죠.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나쁘게 안 봐요. 저도요. 에덴에서 나온 게 인간 선언이다. 나는 사람이다. 이런 선언. 그것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화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푸시케 신화예요. 푸시케가 결국은 에로스한테 이렇게 등잔불에서 그러니까 톤능이 떨어지는 바람에 에로스가 깨어나서 갔잖아. 네네네. 그것을 마치 푸시케가 무슨 저주당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선악과 따는 것하고 똑같이 인식하는 거라는 거지. 깨어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깨어나서 고통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린아이 다워진다라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다워진다라는 것은 이 삶의 고통의 이 시간을 겪고 이 한계를 처절히 본 다음에 내 스스로가 그때 비로소 이제 하느니가 나와의 관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게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그 푸시케 신화도 우리가 관점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게 맥이 딱 맞아요. 이제 아폴론 얘기할 건데요. 아폴론 얘기 나오면 또 더 적극적이에요. 여성들이 아폴론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필멸의 인간들이 네. 아폴론과 같이 살면은 난 늦는데 아폴론 늙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을 때 남자 연인들이 선택을 해요. 그렇죠. 나는 나랑 함께 늙고 죽는 남자 사람을 택할 거야. 이렇게 아예 거부를 해요, 신을. 이건 또 적극적이죠. 자, 네. 오늘 우리가 헤파이스토스를 갖고 근 1시간 반이나 얘기했는데 네. 아니 저는 네. 그냥 이거 시간을 네, 너무 네. 조절하지 말고 네. 오늘 뭐 세 개 다 못하면 뭐 두 개만 하더라도 네. 이렇게 조금 여유 그러니까, 있게 가는 게 예. 낫지 않을까 싶긴 맞아요. 해요. 예. 네. 그러면 오늘 그 뭡니까? 지금 헤파이스토스까지 하고 선생님 주면서 세 개를 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더 그럴까요? 네. 아니 일단 그러면 헤파이스토스에서 제가 준비한 거를 할게요. 네,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제가 예. 헤파이스토스로 한 거예요. 네. 우리, 아폴론하고 아프로디테는 아니 아폴론하고 아르테미스는 그럼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네, 네. 네. 우리 지금 건구쌤께서 직접 촬영하신 예, 예. 사진을 가지고 이제 헤파이스토스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 아까 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헤파이스토스를 볼 때 가장 저한테 와서 꽂혔던 것은 신인데 네. 신 중에서 절뚝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응? 그리고 부모 양쪽 부모한테 전부 천대를 받았어. 맞아요. 예. 응? 그랬을 때 이게 결국 신은 우리 인간 안에서 나온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원형들이니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컴플렉스 열등감의 뿌리가 헤파이스토스에서부터 출발하는 걸로 봐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결핍에서 나오는 결핍을 인식하고 그곳에서 쭈그러드는 게 열등감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만나나가 다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맞아요. 인간이 어딨어. 네.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죠. 그 인간의 한계 상황 때문에. 그런데 그 한계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내 삶의 방향성을 잡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지. 한계 상황 자체, 열등감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인간 누구나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있게 마련이니까. 그랬을 때 헤파이스토스가 그런데 아까 이제 사모리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을 해주셨듯이 많은 걸 창조를 해낸다고. 네, 맞아요. 신들에게 필요한 도구들. 맞아요. 그 신을 신이게끔 해주는 그 정체성과 연결되는 도구들을 창조를 해준다고. 끊임없는 창조. 끊임없는 네. 창조. 네. 그 창조의 창조가 결국 뭐예요? 예술가잖아. 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를 예술가의 원형으로 보자. 그 에너지가 거야. 열등감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열등감에서부터 열등감 컴플렉스는 결국 창조의 원동력이거든요. 그럼 나쁜 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거 확실히. 그럼요. 내가 뭔가를 창조하는 에너지잖아요, 사실 그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컴플렉스를 인지하지 못할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권태예요. 그러네. 많은 경우. 맞아요. 예. 권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뜻 보면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고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네. 에너지가 흐르지 않고 지루하고 그런 건 삶의 의욕도 없고 생명이 죽는 거잖아요. 네.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에 흐르는 게 생명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결핍이 있으면은 이게 왜곡돼서 흐르든 그러니까 그 제대로 흐르든 아까 파괴신 얘기를 했듯이 한번 파괴돼서 제대로 흐르든 그거는 오히려 괜찮다는 얘기야. 우리가 의식의 이렇게 레벨을 볼 때 실제로 의식 레벨이 분노하고 수치심에 봤을 때 분노는 의식 레벨의 높은 쪽에 속해요. 오히려 수치심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수치심, 권태 이거는 거의 조용하고 숨어 있어서 밖으로 문제는 안 일으키는데 생명력 자체가 죽는 거야. 고인물을 썩는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 생명의 속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노는 오히려 분출되니까 네. 분출이 될 때 그 분출이 잘 되면 오히려 그게 새로운 에너지로 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은 영혼의 대장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영혼의 대장간? 네.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의 그 분노가 사실은 불이라고 불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 네. 그 불로서 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도구들을 만들어줘. 그게 창조란 네. 말이야.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헤파이스토스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서 바라봐야지 된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를 너무 이렇게 치우치게 못난 신, 못난 신으로 못생기고 보지 말자. 장애가 있는 신 그게 아니고 내가 헤파이스토스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신들이 내 안에 원형으로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내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그 신이 네. 제우스냐 아르테미스냐 헤라클레스냐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게 그렇지 나머지 신들도 다 있다. 그랬을 때 헤파이스토스의 신은 바로 그 창조의 신, 창조적 에너지와 연결되는 신으로 우리가 조금의 관점을 달리해서 바라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번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진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사진. 이 사진은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딱 물어보면 제가 참 대답하기가 그런데 아니 굳이 제가 왜 이걸 선택했느냐면 저게 고흐란 말입니다. 저 고흐를 지금 제가 작가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할 때 있었던 작품인데. 아, 지금 미술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제가 미술관에서 찍은 멋있다, 건데. 너무 멋있다. 예. 우리나라 작가 중에, 이거 우리나라 작가예요. 좀 유명한 작가인데 내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우리나라 작가 중에 한 명이 이 고흐뿐만이 아니라 몇몇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기 시각으로 다 해석한 거죠. 저 붉은색 좀 보세요. 아, 이거 그림인 거예요? 그림? 네, 그림이에요. 이건 제가 색깔 칠한 게 아니라 이게 그림이고 선생님, 여기서 클릭을 하셔야지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게 그림, 그림이고 이쪽이 이제 전시장의 다른 방이에요. 다른 방에서 말하자면 저 현관문처럼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보듯이 내가 이쪽 방에서 저쪽 전시장에 있는 그 그림을 이쪽 방에서 찍은 거예요. 전시장에서 찍은 거예요. 현대미술관에서 한 5, 6년 전에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헤파이스토스를 딱 생각하면은 고흐가 떠올라요. 미켈란젤로나 고흐가 참 먼저 떠오르거든요. 예술가라고 해서 다 고통스럽고 다 힘들지 않아요. 라파엘로 같은 경우는 예술가이지만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아폴론신 같은 느낌이 좀 강해요. 저한테는. 그야말로 포에보스 아폴론같이 이렇게 생기기도 잘생기고 막 사람도 거느리고 아주 그렇게 행복하고 권력을 다 누리다가 부족함없이 살았습니까 이렇게? 부럽네요. 서른 몇 살에 탁 죽어버리거든. 너무 빨리 죽었네. 그러니까 아폴론적인 요소가 강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천재인데도 고통스럽고 고뇌가 많고 어린 시절에 엄마가 6살 때 일찍 죽어갖고 성격이 아직 안 좋잖아요. 성격도 괴팍하고 그런데 미켈란젤로 했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다. 저는 미켈란젤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이게 여성성이 많아서 이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마음이 짠해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성모상이나 피에타상이나 뭐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하거든요. 그게 저는 헤파이스토스의 그것하고 연결이 돼서 느껴져요. 근데 고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이야 뭐 고흐가 엄청나지만 죽기 전에 그림 딱 한 점 팔았거든요. 태호 그 동생이 계속 그때 샀어야 되는데. 태호 동생이 이렇게 화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형의 그거를 알고서 도와줬지만 실제로 거의 안 팔리고 고갱같이 이지적인 그 작가 입장에서는 너무 감정적인. 이 고흐를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 떠나는 바람에 그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던 고흐가 실질적으로 고흐가 목사님의 아들인 건 아시나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저 영화에서 본 것 같습니다. 고흐가 목사가 되려고 했고 굉장히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고흐가 약간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성직자적인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야. 굉장히 순결한 마인드를 갖고 있고. 금욕적입니까? 금욕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일부러 막 이건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지향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성스러운 것들을 많이 지향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세상적인 것과 안 맞아갖고 괴팍하게 드러나는 것뿐이지.
근데 고흐가 실제로 여자를 그 딱 한 번 여자를 사랑해요? 만나요. 근데 그냥 길거리의 여인이에요. 길에 있는 떨고 있는 여자. 불쌍해서 그 여자를 품어요. 품는데 태호하고 태호 마누라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죠. 결국에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거는 평생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이 에너지를 전부 이쪽에다가 그림의 네. 그 영혼의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그쪽으로 에너지가 쏠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에너지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뭐 그랬겠죠. 그런 걸 보면은 그 속에는 순결한 에너지와 그 분노와 이런 것이 막 이루어져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게 불 지르는 것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피어나서 정화돼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는 살아나기 마련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작가 중에 한 명으로 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평론가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당대에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당대에 알아봐야 평론가지. 나중에 알아보면 똑같이 우리랑 뭐가 달라요? 알아본다라는 게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술인들 작품을 보고 처음에 반응이 별로 없잖아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야 막 알아보고 지금은 다 고고도통을 막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평론가들이 100년 전 평론가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냐? 아니지. 그러니까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미 우리 인식틀에 아 고고건 멋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도 그렇지만 평론가들도 다 그 안에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누군가가 틀을 예술이 예술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게 제도론이라고 하는 건데 작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화상도 있어야 되고 평론가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권력 예술이 가장 밀접해 있는 것이 권력과 밀접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그 중심 도시는 그 세계에서 권력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요. 로마에 있다가 프랑스로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뉴욕으로 갔잖아요. 지금 이제 그 뉴욕에서 어디로 움직여질까요? 지금 또 옮겨지고 있습니까? 많이 옮겨지고 있죠. 그래요? 동양 쪽으로 옮겨지는데 거기에서 대표 주자가 우리나라예요. 아 그래요? 그거가 우리나라 과장 아니시고요? 과장 아니에요. 그래요? 100% 우리나라다 이게 아니라 분명한 건 뉴욕에서 동양 쪽으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그 대륙의 크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중국적인 게 굉장히 크겠죠. 네. 중국 쪽으로 갈 그게 많이 그리고 중국 작가들이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뜨는데. 아 그래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핵심처럼 딱 뿌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무엇으로 느끼시면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일단 그게 처음에 뭘로 시작되겠어요? 대중매체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 K-POP, K-드라마 같은 거. 그다음에 이번에 오스카상 받았잖아요. 아, 예. 이번에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갑자기 선풍적으로 퍼질 때 오징어 게임은 좀 지났고 지금 우리 학교를 말씀하셔야 돼요. 아, 그건 내가 또 모르겠어. 네. 내가 알고 있는 거 네. 오징어 게임까지. 아, 좀 지났습니다. 새로운 건 지금 우리 학교는. 네. 그것도 이제 네, 지금 일이 세계적으로. 네. 지금 세계적으로. 그럼요. 최근에. 그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모님이 말한 대로 네. 오징어 게임도 지금 우리 학교? 네,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좀비 학교는 영화예요. 좀비 드라마. 학교는이라는 이런. 네. 그 넷플릭스의 영화들이 네, 네. 만약에 20년 전에 만들어졌다. 떴을 것 같아요? 아, 안 떠요. 그러네요. 그런 것 시대와 맞아야 되는구나. 시대와 여러 가지가 맞아서 동시에 그러네. 같이 이렇게 부흥을 해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요즘 절대 기준은 없는 거네요. 절대 기준이 어디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것도 제가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게 만약에 바뀐다 치면은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 이런 대가들의 작품이 인정받았어. 그럼 어느 순간에는 야 이건 작품도 아니야. 그럴 때도 와야죠. 그럴 자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자 정준호라는 사람이 네. 누군가한테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이 됐어. 많은 사람들한테 네. 이거는 뭐예요? 보편적으로 아 정준호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러고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별다른 것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러져 버려. 어. 그런데 쓰러질 듯한데 안 쓰러지면서 살아있는 경우는 아. 뭐냐면 인류 무의식 속에 아까 말했던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커다란 그 흐름이 연결돼 있는 것이 건드려진 것들은 아 그게 고전이네요. 어디에서든지 살아난다. 아, 그게 고전이에요. 맞아요. 자. 미켈란젤로가 그 당시, 미켈란젤로는 그 당시부터. 그렇죠. 뭐 이렇게 대접을 받았지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신화라면 많이 나오는 카라바조 같은 경우. 예. 카라바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당시에는 거의 이렇게. 인용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한테는 그걸 살인을 하고 나서도 교황이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그림시키고 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네. 그러고 나서 카라바조의 삶 자체가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죽고 나서 싹 죽어요. 아, 작품가 작가야 그러니까 작가와 작품을 딱 연결시켜서 칠하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들이 작품과 작품 그 사람이 삶과 연결시켜서 그러다가 3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카라바조는 그래도 좀 들었다. 아 죄송. 카라바조보다는 카라바조도 나중에 더 이렇게 됐지만. 제가 얼마 전에 썼던 조르주드 나크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트루라는 사람. 네. 그 사람 정말 죽었어요. 300년 만에 누군가에 의해서 재조명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레브란트도 100년 후에 다시 재조명되면서 유명해졌을 때 재조명됐을 때 무엇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됐잖아. 네. 그런데 발견됐다고 해서 그게 다 재조명되겠어? 안 되죠.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 인류 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것과 공감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게 전부 똑같은 걸 느끼는 게 아니야. 네. 내가 우리 사모리님을 봤을 때 느끼는 느낌과 네. 어국장이 느끼는 느낌은 네. 전혀 다르잖아. 그렇죠. 선생님 시청자들 봐주세요. 시청자들이 선생님의 옆모습만 보니까 네. 시청자 눈을 마시면서 이게 제가 잘 네. 그게 잘 아직 안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명작이라는 것은 신화가 그 옛날부터 살아있다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네. 어떠한 그 인류의 기본적인 속성을 건드려주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속성을 건드려주는 그 힘이 건드려주는 그 요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죠. 사무리님이 헤파이스토스를 해석하는 것과 제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예술가의 원형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과 언뜻 보면 다른 해석이잖아. 네. 심지어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틀린 해석이라고들 얘기한다고. 어떤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어떤 책에서는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또 틀렸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분법적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틀린 건 없어요. 다른 거지. 다름이라고 해서 그냥 다 맞냐? 보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겠죠.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까 말했던 믿을 수가 없어요. 평론가들은 그냥 다 진짜 웃겨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어느 측면에서 맞아요. 저는 틀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에는 충이가 있어. 응?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고 삼류가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달랐지만 그 옛날 뭐 19세기, 20세기 이때만 해도 17, 18, 19세기 뭐 20세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그래도 좀 둡시다만 네. 해도 이런 매체가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도 인류들은 저는 그 인류를 천재라고 말하는데 그 인류들은 이 보편 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기운들을 끌어내는 사람들이에요. 평론가가 됐든 예술가가 됐든 그거를 알아보는 그 당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중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시대적 상황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화되지 않았다가 그 당시 알아봤던 것을 100년이 지난 다음에 2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군가 후손에 의해서 다시 발견이 됐어? 이거 있잖아. 그럼 그때 이렇게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 연결이 돼갖고 사람들한테 알려질 때 그때 이렇게 확 폭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양식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것만 갖고 그건 기다 아니다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이제 명작이라는 것은 명작이나 신화나 저는 조금 세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이나 그건 다 똑같은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해갖고 오늘 준비했던 아르테미스나 아폴론은 아폴론. 다음 주에 하겠지만 네. 아폴론이나 아르테미스의 기본 원형은 로고스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성을. 활의 명수잖아. 그런 반면에 감정을 감정적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걸로 꽃피운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다른 헤파이스토스란 말이죠. 그쵸, 이 둘이 조화를 우리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되게끔 하는 게 네. 신화를 공부하는 이유죠. 네. 네. 어쨌든 제가 봤던 헤파이스토스는 예술과의 원형으로 보고 예술에 있어서 그 원동력이 되는 힘은 어떤 측면에서는 컴플렉스다. 컴플렉스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식의 차이의 문제지 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수많은 도구들이 창조와 연결됐다고 생각해보면 재밌지 않나 네. 싶어서요. 그런데 이 고우의 제가 고우를 사진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찍었는데 여기서도 찍고 프랑스에 갔을 때도 찍은 것도 있는데 뭐 고를 특집을 한다 보니까 많이 보여주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한 장만 골랐을 때 굳이 이걸 고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 붉은색. 붉은색? 분노의 느낌. 아~ 저 고의 눈빛이 저렇게 저 눈빛을 그러게. 보세요. 예, 이거는 이제 이 작가의 해석이거든요. 고우를 저런 눈빛으로 그린 고우의 사진, 고우 스스로의 자화상을 보면 저런 눈빛이 아니에요. 아. 근데 저 눈빛은 이걸 고호를 재해석해서 그린 작가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 예. 죄송한데 제가 그 작가 이름을 잃어버려갖고 지금 그 작가 이름을 뭘 못 대고 있는 건데 강원구 씨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쵸? 저 눈빛이 이렇게 조금씩 해석이 달랐는데 저 눈빛에서 저는 그 분노와 저 붉은색 저 빛과 그리고 이제 그림을 전체를 쭉 봤을 때 그러네. 약간 내가 이쪽에서 찍어서 어둠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어둠이잖아요. 네, 네. 어둠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불타는 듯한 느낌이 헤파시투스의 그 원형하고 비슷하지 않나. 아,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그림이니까, 이제 제가 네. 이런 해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 골랐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네. 지방식의 해석인 네. 거죠. 아, 예. 어쨌든 저는 헤파이스토스를 예술가의 원형으로 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리 힙합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제우스의 자녀들, 그 헤파이스토스, 아폴론, 아르테미스를 준비했는데 헤파이스토스까지 했습니다. 아, 선생님. 아폴론까지 할까요? 네, 아, 이건 왜냐면은 억울하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 그럼 하죠. 뭐, 네, 그래서 네. 뭐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마무리 해도 되고. 아폴론까지는 네,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